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고, 네. 손발이 저리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때는 심해가지고, MRI 좀 찍어보고, 네. 뭐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정기가 또 되면서, 계속 머리가 이렇게, 이릿하다나 전교 오듯이, 그런 게 좀 심해요. 지금 나이가 57세라고 하셨죠? 예. 근데 이제 갱년기 이후 폐경이 되고부터, 그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예. 그 어지럽고, 뭐, 머리가 아프면서 찌릿찌릿 아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 경우도 전부 다 원인이 어디 있냐면, 목뼈 1, 2번에서 원인이 있습니다. 1번, 2번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 뇌로 가는 통로가 막힙니다, 첫째. 네. 1번, 2번 목뼈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 구멍이 보이죠? 이게 뇌로 통하는 대후두공이라는 구멍인데, 뇌는 이 구멍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밑에 앞쪽에 움푹 파인 곳이 두 번째 목뼈의 축추의 2번 경추를 축추를 하는데 축을 갖고 있어서 이 축이 여기를 딱 떠받쳐주면서 받치고 있고 이 머리통과 축 사이에 고리처럼 생긴 1번 목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틀어지게 되면은 1번 목뼈가 틀어지면서 뇌로 가는 통로를 틀어막게 되고 이게 뇌 혈액의 공급의 문제. 뇌척수에게 공급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일 때 뚝뚝 소리가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단 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데 어지럼증은 그런 경우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1번, 2번 목뼈랑 여기 있는 1, 2번 목뼈랑 보면 여기 옆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죠. 이 신경이 이 후두부랑 이 두정부 쪽에 모든 근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얼만큼 많이 틀어지냐에 따라서 이 신경의 압박의 자극이 강도가 달라지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고 또 찌릿찌릿하든지 어지럽든지 하는 증상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침만 마저도 이 후두부 후경부에 있는 목 주변에 있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준다면 또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안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증상이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목뼈를 정상 위치로 항상 놓이게 해주는 그런 FCSD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쪽 턱에서 신경이 눌려야만 목뼈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틀어진 목뼈를 항상 정상 위치에 놓이게 하려면은 턱에서 신경의 압박을 차단시키는 구강 내 균형 장치라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인근의 치과나 한의원이나 또는 메디컬 쪽에 가셔서 처방 받아서 착용하신다면은 쉽게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 그쪽에 뭐 디스크 그런 걸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목 디스크라기보다는 주로 목 디스크라면은 목에서 어깨 팔 쪽으로 주로 통증이 내려가거나 저리거나 쥐가나거나 또는 감각이 둔해지거나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에 있는 1, 2번 목뼈의 아탈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